우리는 배우들이 샤워를 동시에 안 해요. 한 사람 하면 그대로 손을 맞춰야 되니까 항상 한 명 하면 그 다음 우리는 머리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가. 머리 씻으면서 비누 칠해가 싹 내려가면서 양치 같이 하면서 그래 위에서부터 밑으로 싹 한꺼번에 가. 샤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조가 출동을 하면은 좀 큰 사건이 많고 큰 일이 많기 때문에 물론 구급도 되게 힘든 일이고 사건 사고도 되게 많은 일이지만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고 근데 너무 잦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더 하고 싶다. 우식아! 우식아! 어? 소방대원의 가족들이 놀러 왔군요. 위험 속에 가장을 내보내야 하는 소방관 가족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끔씩 이런 이벤트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자리는 너희들 하여 경례! 안전! 내려라. 이거 소방장님, 우리 집사람. 우리 집사람이고, 형이 아들. 네. 네. 내려놔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결혼 준비해야 되는데. 결혼 준비도 못하고. 예, 네, 결혼해야죠. 자, 준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센터 119 해운대 안전교육센터 메인 스타디움 주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해설의 장동혁 캐스터의 띠용 씨 모셨습니다. 오늘 대단한 게 조국 게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열기가 지금 북군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네. 군대도 그렇고 남자들이 모인 곳에서는 비슷하다 하겠지만 특히 소방서에서 족구는 남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없다. 아, 머리가 아주 무기군요. 아, 조동영 대원. 네, 요번에 상당히 호날두 실수인 것 같습니다. 아, 조동영 대원 말씀드리면 헬스 15년 차거든요. 아, 그때 키운 근육을 쓸 줄은 몰라요. 네. 무기 대원이니까 강이란 의미. 네네. 계속해서. 한가위 때 아마 고향 가셔가지고. 이 강한 숨에 신고 받는데요? 모두에게 즐거운 한때 그러나 한 사람은 묵묵히 사무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호랑이 선배 김영진 부장입니다. 근데 여기 아시다시피 이게 어떤 뭐 지시를 해가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완전 말 그대로 100% 미열인데 출동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행복해하지만 누군가 한 사람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될 거예요.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네, 여보세요? 그 집 안에서 물건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셨대요. 이런 거 얘기도 안 했는데 혼자서 자기가 다 꺼내가지고 그러니까 허리 통증이라니까 허리 보호대 챙기고 이러니까 지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급 에이스라니까. 에이스? 엉덩이 좀 보시고요. 박경 대원님 허리 좀 고정 좀 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허리 타이트하게 좀 묶겠습니다. 우리들 병원이요? 둘, 셋. 밟히세요. 이거 조금만 더. 위로 조금만 더. 괜찮으세요? 네. 이거를 뭐 하시는 건지. 옮기려고. 옮기려고. 허리를 이런 식으로 얻어. 허리가 또 끊어지듯이 아프더라고요. 그래, 진짜 앉았어요. 보호자분 타셔야 되니까.
저 걸어 내려갈게요. 관장님, 전 관장님 저 걸어 내려갈게요. 보호대는 타셔도 되니까. 괜찮으시죠? 네.